쌤! 성혜민 사건 증거물 감식 결과 나왔어요. 알았어. 카드에 총 8개 지문이 있었는데요. 그중 하나랑 여기 버클에 있던 지문 매치 떴습니다. 네? 아니 그러면 이 30년 전 사건 지문이랑 어제 사건 지문이랑 이게 일치한다고요? 네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내가 그랬잖아요. 처음 한 살인 아니라니까. 근데 이 허리띠 무슨 사건 증거물인데요? 우성 연쇄살인 사건. 네? 네? 우성... 피해자 총 10명. 1984년부터 88년까지 5년 동안 우성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. 다들 아시죠? 대한민국 3대 미제인데. 응? 이거 막 피가 올라온다 그지? 은프로 안 그래? 이거 지금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다. 아 그럼 성혜빈을 죽인 게 지금 우성 연쇄살인범이란 얘기예요? 아 저 근데 저기 그놈 이미 죽었다는 얘기 있지 않았어요? 5년간 10명을 살해했어요. 그 정도 살인 본능은 절대로 누를 수가 없다고. 에이 그거 아니지. 30년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젊은 청년이 갑자기 왜 죽어? 안 그렇습니까? 뭐 지문 매치 하나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. 여기장님. 네. 자, 한번 보시죠. 동일 매듭에 동일 살해법, 동일 매장법, 사후 치아 흔까지 범행 루틴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. 이 지문이 바로 활용 정점이자 스모킹건이죠. 1988년 5월 이후에 30년 동안 숨어있던 우성 연쇄살인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. 카피캣 가능성은요? 이 사건 수석님 말씀대로 유명한 사건이에요. 범행 루틴 이미 다 알려졌다고요. 지문도 카피를 하나. 둘 다 쪽지문이라 100%라고 보긴 힘들어요. 오케이, 거기까지. 그래서 지금부터 수사로 밝히겠다 이겁니다. 그럼 뭐 수사들 열심히 하시고 가자 우리. 카피캣 가능성, 단순 언한 살인 가능성 전부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은프로 객관적인 사람 맞네. 뭐 그렇게 합시다.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. 범인은 항상 실수를 해. 그 실수가 우리한텐 기회야. 알겠지? 30년 전 연쇄살인 사건 그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열린 거라고.